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알려드린 슬로우 버피 100개 챌린지를 해볼게요.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슬로우 버피 챌린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운동하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슬로우 버피 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위 영상에서 참조하시고요. 오늘 할 100개는 기본적으로 오른발 10개, 왼발 10개 해서 20개 단위로 끊어서 갈 거고 20개마다 추가 동작을 넣어서 베리에이션 줄게요.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상체 부위에 추가 동작을 넣어서 전신 근육을 다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추가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 동작만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해볼게요. 자, 손목 스트레칭부터 먼저 할 건데요. 한 손을 손바닥을 뒤집어서 쫙 펴주시고요.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 손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또 안쪽으로 또 안쪽으로도 좀 밀어주세요. 고관절 스트레칭. 자, 한 손으로 다리 잡고 쭉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벽이 있으면 벽을 활용해서 벽을 밀면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다리 벌리고 준비. 20개 갈게요. 오른 다리부터 뒤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올라오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올라오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올라오고 네.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손은 가볍게 가슴 앞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오, 왼, 오, 왼 올라오고 오, 왼, 오, 왼 올라오고 세 개 남았어요.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바로 다리 바꿔서 왼쪽 다리부터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올라오고 왼 오 왼 오 올라오고 왼 오 왼 오 올라오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양쪽 허벅지도 엄청 뻐근해지고 있어요.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올라옵니다. 왜, 오, 웬, 오 올라오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큐! 잘하셨습니다. 중간 스트레칭 할게요. 나의 손목은 소중하니까 손목 풀어주시고 이번 텀에는 버피 중간에 양손은 허리를 지지하고 굽은 허리를 뒤로 시원하게 젖혀주는 베리에이션 동작을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0개 시작할게요. 오른 다리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올라와서 허리 뒤로 젖히고 오, 왼, 오, 왼 올라와서 쭉쭉 젖히세요. 오, 왼, 오, 왼 올라와서 허리 뒤로 쭉. 아마 지금 아이고 아이고 소리 절로 나오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동안 굳어있던 등과 척추까지 쫙 펴주세요. 시원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올라와서 허리 뒤로 쭉. 마지막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열. 잘하셨고요. 바로 다리 바꿔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위로 들면서 허리 뒤로 젖힐게요. 왼, 오, 왼, 오. 팔을 위로 뒤로 쭉. 등도 시원하시죠? 쭉쭉. 다섯 개 남았습니다. 여섯. 일곱. 올라오면서 양팔 위로 뒤로 쭉. 여덟. 위로 뒤로 쭉. 아홉. 쭉. 네, 마지막. 왼, 오, 왼, 오. 올라오세요. 스트레칭. 휴, 숨 한번 고를게요. 스트레칭 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음 20개는 한 팔은 위에서, 다른 팔은 아래에서 뒤로 쭉 늘려주는 베리에이션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특히 어깨 굳어있는 분들 같이 해보시고요.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은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세요. 20개 다시 갑니다. 시작. 내려가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올라와서 오른팔 위로 올려 쭉. 오, 왼, 오, 왼. 오른팔 올려서 뒤로 쭉. 오, 왼, 오, 왼. 오른팔 올려서 위로 쭉쭉. 오른팔이 올라갈 때 아래에 있는 왼팔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뒤로 쭉 늘려주세요. 그리고 가슴은 쫙 펴서요. 천장에서 내 가슴을 위로 누군가가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자, 자신감 있게. 오, 왼, 오, 왼. 팔 위로, 뒤로, 쭉. 오, 왼, 오, 왼. 팔 벌려, 쭉. 일곱. 네, 잘하고 있어요. 여덟. 하시는 것만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홉. 마지막 열. 바로 발 바꿔서 갑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번에 왼쪽 올려 쭉.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팔 쭉. 왼, 오, 왼, 오. 쭉쭉 늘려주세요. 어느덧 버피 60개를 저희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덟. 두 개 남았어요. 아홉. 올라오세요. 진짜 마지막 열. 쭉 늘려주세요. 너무 잘하셨고요. 휴, 지금 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숨이 많이 찬 분들은 깊은 숨 내쉬면서 숨을 고르게 해주세요. 40개 남았는데요. 다음 20개는 양팔 돌리기를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올라와서 양팔 돌리고. 네. 오, 왼, 오, 왼. 올라와서 팔 돌리고. 팔을 돌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깨를 뒤로 하면서 한 번 더 시원하게 젖혀주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팔 돌리고 뒤로 젖히고. 어깨에 시원합니다.
돌리고 젖히고 오 왼 오 왼 돌리고 젖히고 네 개 남았어요. 일곱 오 왼 오 왼 여덟 오 왼 오 왼 아홉 마지막 오 왼 오 왼 열 잘하셨고 다리 바꿔서 바로 갑니다. 왼쪽 다리부터 왼 오 왼 오 팔 돌리기. 이때는 팔을 돌릴 때 발 뒤꿈치 들기를 같이 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따라하세요. 내려가면서 왼 오 왼 오 팔 돌리고 동시에 뒤꿈치 들기. 발 뒤꿈치는 집중을 해야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면서 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힘들지만 집중하고 코어의 힘을 딱 주어봅시다. 왼, 오, 왼, 오 돌면서 들기.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셋 번쩍 네. 둘 돌리고 번쩍 마지막 하나 돌립니다. 번쩍 네. 지금까지 버피 80개를 했고요. 마지막 20개가 남았어요. 만세와 기쁨의 버피를 할 건데요. 10개는 팍 올려서 만세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10개는 점프하는 동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만세! 예! 오, 오, 왼, 오, 왼. 오늘 버피 만세! 네. 오, 왼, 오, 왼. 만세! 여러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점막더니까지 다 짜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만세! 오, 왼, 오, 왼! 만세! 얼마 남지 않았어요. 90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체지방이 쭉쭉 빠지고 근육이 붓는 소리가 막 들리죠. 다리 바꿔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점프! 왼, 오, 왼, 오 점프! 기쁨의 버피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만 무너지면 안 되고요. 숫자 카운팅 할게요. 왼, 오, 왼, 오 95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96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점프 97 세 개만 더 왼 오 왼 오 98 힘내세요. 왼 오 왼 오 99 마지막 왼 오 왼 오 100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100개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주에는 20개만 해보시고요. 둘째 주에는 40개, 셋째 주에는 60개, 넷째 주에는 80개, 그리고 5주째 때 100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진행해보셨으면 해요. 이렇게 매일 버피 100개를 꾸준히 하시면 체지방은 쫙 빠지고 근육은
붙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의 경험담이에요. 건강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하고 여러분 식사도 잘 챙기시면서 식취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